수박 컨텐츠가 끝났다. 근데 수박보다 수박 껍데기가 더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토기 형이에요. 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식이 형과 저의 그 수박 경연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갑니다. 자, 뭐야 이거? 이렇게 썰면 여기 살을 따라서 쭉쭉쭉 들어가는 거지. 원형으로 살을 따라서 원형으로 이렇게. 와! 이 원형을 유지해. 수박을 돌려가면서. 자, 이 껍질도.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이거 너무 개판이에요.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끔찍한 게 수박을 샀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치? 맛있다 이거야. 어, 잘 먹었어. 껍데기가 수박 과일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엉뚱한 촛불맨이 수박 껍데기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치니까 수박 껍질 깍두기가 있다고 하더라. 껍질로 깍두기를? 이거 굿아이디어 아닌가요? 아니 이거 봐봐.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걸로 깍두기를 해서 맛있다면? 에이, 근데 원래는 버리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맛있으면 진짜 대박인 거. 오케이, 맛있게 깍두기를 담가서 리얼 밥도둑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부분과 껍질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연두색 부분만 필요합니다. 껍질은 먹으면 안 돼요. 슈퍼맨의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자, 이렇게 잘라주면 수박 과육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와. 수박 껍데기를 거의 1시간 동안 살짝살짝 수박에 빨간 부분이 있지만 진짜 무겁네. 이걸로 드디어 수박 깍두기를 담글 시간. 일단 소금을 5스푼 정도 넣어주래요. 설탕도 5스푼. 단마늘이 또 들어가죠. 소금은 2스푼. 그리고 예쁘게 색깔을 내줄 대파. 자, 여기에 중요한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 비싼 거예요. 이거 충분히 많이 뿌려주면 돼. 야, 야, 고춧가루 뿌리니까 진짜 깍두기 지금 비주얼 나오는데? 네, 깍두기 냄새 나. 우리 형 손 깨끗이 닦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역시 깍두기 손맛이지. 수박 맞아? 어, 뭐지 이거? 밥도둑 탄생의 순간인가요? 비주얼 진짜야, 대박인데? 진짜. 아, 그리고 고춧가루 양이랑 액젓이랑 이런 게 딱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야, 너 양을 딱 어떻게 적당히 잘랐냐? 주방장 출신. 어? 잠깐만. 껍데기가 거기 숨어 있었네. 네가 왜 거기 숨어? 야, 이거 비주얼은 진짜 깍두기야. 벌칙인가요? 아니야, 이게 벌칙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비주얼은 진짜 합격이야. 비주얼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진짜 깍두기거든? 궁금하다, 한 것 같아. 리얼 맛 평가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한 맛 평가. 처음 어떡하지? 닦겠습니다. 또 깍두기 인정. 맛있어? 어때? 눈 감고 먹으면 진짜 버릴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어, 이거 모르고 먹으면 깍두기야. 그 정도야?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진짜로? 잘 버무려진 깍두기를 하루 정도 실온에서 익는다고 표현하죠. 내일 국밥에다가 영식이 형과 맛있는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루 지나면 더 맛있어질걸? Tomorrow. 하루가 지났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박! 깍두기! 와! 야, 어제보다 더 깍두기가 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바깥치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박이에요, 수박. 우유도 살짝 이런 초록 부분 있지 않나?
너무 먹고 싶지만 어제 말했듯이 이거는 뜨끈한 국밥에 먹어야 제맛이죠. 바로 국밥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차 이 냄비에 이 비비고 사골곰탕을 넣어줍니다. 비빌 아니에요? 슈퍼맨은 비빌이 안 들어와요? 곱빼기 국밥에 수박 깍두기를 먹는 사람 슈퍼맨 최초입니다. 이 조합은 최초거든요. 끓어준 사골곰탕을 여기다 부어줍니다. 오, 뚝배기 밥에다 그냥 바로. 그쵸. 알잖아. 원래 국밥은 뚝배기에 먹어야 돼. 촤. 오, 야 이거 바로 그냥 국밥 한 그릇 뚝딱 완성인데? 아 배고픕니다. 일단 동욱이 형이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영식이 형도 잘 익은 수박 깍두기 한 점 올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진짜 거짓말 안 할게. 봐봐. 진짜 맛있다. 동욱이 형이 슈퍼맨 명예를 걸고 진짜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아 근데 나 잘 담았는데? 나 그냥 요리할까 진짜로? 오 이번엔 큰 거. 오 큰지 마. 우와. 진짜 말이 안 돼. 야 슈퍼맨 이거 역사를 쓰는데요? 영식이 형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 국밥. 아니 이거 촬영해주는데 진짜 나도 먹고 싶어서 끌릴 뻔했어. 와 수박 깍두기 하나를 딱 얹어서 가봅시다. ASMR 가나요? 오 뭐야? 야 진짜 깍두기지? 아니 동욱이 형이 계속 진짜 깍두기다 맹세한다 했는데 솔직히 안 믿었거든? 진짜 깍두기야. 똑같아 똑같아. 뭐야? 아니 진짜로 뭐지? 수박 맞아 이거? 와 꿀로 담근 것보다 더 새콤달콤해. 뭔가 쩔었다. A few moments later. 비비야 뭐야? 아 비웠습니다. 한 그릇 뚝딱했네. 어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제대로 됐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두고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건 그런데 이것도 뭐야 이거. 아 이거 원래 김장하시는 분들 필수인데 어제 깜빡해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아니 그걸 히어로 파이터의 라이프야 뭐야. 우리 엄마 건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두고두고 먹을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 슈퍼맨 형 집으로 놀러와. 같이 국밥 먹자. 국밥 사주나요? 당연하죠. 주소는 서울시 강호. 한 통 까만 찼어. 짜잔. 수박 깍두기 완성. 올 여름에 수박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 깍두기 담궈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맛있는 깍두기도 먹는 빨둥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뻘짓은 여기까지. 다음 뻘짓에는 어떤 엉뚱하고 재미난 뻘짓으로 돌아올지 다음 뻘짓에 만나요. 안녕.